지난주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디지털 체험 공간 놀라운드 개소식 현장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복지관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렵고 높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모습입니다. 어떤 체험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 체험 놀이터 놀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복지관의 새로운 공간, 놀라운드는 어떤 곳일까요? 네, 저희 이번에 준비한 놀라운 플레이그라운드는요, 저희 놀라운드 장소 개소를 기념해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 각 층별로 다양한 디지털 체험존이 운영됐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는 이번에 서울시랑 중구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조성하게 된 놀라운드라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 앞에서 움직이는 골키퍼와 준비된 공, 당장 슈팅 자세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스크린에 뜬 골이 얼마나 기쁘던지. 네, 그럼 또 다음 장소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장소는 더욱 기대되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지금 로봇 축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 팀과 파란 팀으로 나뉘어 핸드폰을 이용해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게임이라는데요. 안 돼. 첫 골이에요, 첫 골. 이제 게임에 자신이 생기는데요. 네, 여기는 AR을 활용한 활 쏘기 게임인데요. 가상현실 속에 있는 새를 활을 쏴가지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연히 해봐야죠. 아, 우와! 이거 왼손으로 잡으시고 이 줄을 이렇게 잡아서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 잡은 건가요? 어, 새가 없어요.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어, 쟤 안 죽네? 목 말고 핸드폰을 들라는 스태프의 조언. 저도 이 체험이 제일 재밌었는데 주변 반응도 가장 좋았습니다. 활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새가 움직이면서 그거를 이제 맞았다고 생각하면 쐈는데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이제 헤드샷도 나오고, 또 그냥 새 자체 뭐 그냥 맞으면서 그냥 그런 게 전체적으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 부스는 야외로도 이어졌는데요. 다음 놀거리를 찾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발걸음을 옮기다 마주한 드론 체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거는 그 고개 돌리는 겁니다. 고개요? 네, 저 고개 돌리는 거네. 아.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잘 오르는가 싶더니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도전한 끝에 골문 앞에 다다르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저. 넣었어요! 얼떨결에 성공! 성공도 했겠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준다는 AI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바로 옆에는 로봇과 오목도 둘 수 있었는데요. 제가 또 오목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기고 싶어요. 쉽지 않은 상대에 이세돌이 된 것 마냥 초 집중했습니다. 이겼다니까? 선생님 이기셨어요? 응. 어때요 저? 대단하시네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뭘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예, 노인분들 스마트 기기 활용도 있고요. 또 AI 마음 상담소라고 해서 그 마음 본인의 마음을 진단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그게 사실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거 인공지능 통해서 네. 검사해 보셨는데 어떤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치아도 내 이빨이고 눈도 뭐 괜찮다고. 아, 다 만족해요. 한국의 복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을 넘어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 아이들부터 노인의 복지 환경도 맞춰 변화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대가 소외받지 않는 디지털 혜택을 누리며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미래 복합 문화 공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